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오늘은 시즌 7 시즌 패스 레벨 120에 얻을 수 있는 부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티는 이렇게 생겼어요. 부스터. 부스터 진짜 예쁘죠? 이 빛나는 게 너무 예뻐. 차는 뭐 그냥 깔끔하게 예쁩니다. 일단 수치는 한 이 정도이고요. 시즌 6에 나왔던 나이트 이글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왼쪽이 나이트 이글이고 오른쪽이 부티예요. 이렇게만 딱 보면은 진짜 수치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진짜 조금씩 수치가 는 게 보입니다. 몸빵이랑 게이지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고 자세히 보면 조금 조금씩 늘었어요. 페인트를 보면 이게 부티의 스킨이고요. 오,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게 회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269.8입니다 나이트 이글 최고속도랑 똑같네요. 일단 크리스를 데리고 랭킹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따라오지? 좋아, 준다 얇고 개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고 가벼워요. 운동장 맵인데 이길 수 있을까? 와,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좋아. 아싸, 1등. 이렇게 부드럽지? 여기서 여기서 싸. 오, 2등 잘 쫓아와.
나갔나 보다. 나갔어. 오케이. 1등. 아, 내가 싫어하는 맵이다. 어머. 비켜. 되는데. 오, 큐십. 역방향이 안 되지? 역방향이 안 되나? 나이스! 자, 이렇게 부트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나이트 에글 드립감이랑 비슷했어요. 되게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핸들이 아주 휙휙 잘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늘 빈코카트만 타다가 이거 부트를 타고 달리니까 차가 더 가볍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실버기어 슈퍼마라톤도 제가 타봤는데 그거는 차가 되게 무거워요. 진짜 100기사 마냥 엄청 무겁고 그 사이버버스트나 스위피는 차가 가벼웠는데 슈퍼마라톤은 진짜 너무 둔한 느낌이어서 속력도 괜히 느린 느낌? 그래서 혹시 실버기어인 슈퍼마라톤을 살지 수가금을 해서 부티를 얻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부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유바!